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10월 25일이며, 음력으로는 이민 년 10월 초 하루 화요일이었습니다. 오대산의 10월달은 단풍이 아주 곱게 물들고 설악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단풍은 지난주까지 아주 극을 이루어서 많은 관광객과 신도들과 내왕객들이 있어 차량이 굉장히 혼합하는 이러한 음, 경우가 이어지고 10월 상달도 기도 정진과 신도들과 관광객으로서 많은 분들이 내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법문 주제는 같이 공부할 법문 주제는 염불과 염송. 염불하는 것과 염송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한국 불교는 가나선을 선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정진하고 있습니다만 염불종과 염불을 주제로 해서 선정산매에 드는 염불산매에 들어가서 도의 경지를, 진리의 경제를 법례를 느끼는 그러한 경우가 있듯이 염불과 염송 부처님을 생각하라고, 부처님의 경전을, 간경을 잊고, 처음에 들어가면은, 음, 천수경에서부터, 반야심경에서부터, 무상계에서부터, 종성에서부터, 모든 것이 음불로서 시작이 됩니다. 의식을 시작할 때도, 삼기의이부터 반야심경 등, 사홍선 등 모든 것이 염성과 염불로 의식으로서 시작이 되는데 염불을 간관을 하고 염불과 염성을 등하지 않으면 그것은 질질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배우는 도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교는 의식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염불 삼매에 들어가고 간 것과 선정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 똑같은 도리인 것입니다. 염불로서 들어가서 그러한 경계가 있고, 참선과 선정으로, 가나선으로 들어가는 경계가 있고, 간경으로서 터득하는 진리의 경계가 있는 것이, 똑같은 진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도리이기 때문에, 염불을 처음에 들어가면은, 절에 들어가면은, 천수경부터입니다. 천수경이 붙어 있는데, 천수경은 제일 어려운 데가 신묘장고 대단입니다 신묘장구대단라니나 모라다 나다라야 야나 마갈야 바로 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이걸 외는데 아주 그 암기가 좋은 사람은 며칠만 외고 일주일만 외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주 그한 행자들은 여러 날 걸려 신묘장구대단해. 철학 기도하는데, 금강경 철학 기도가 있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관세음 보살 염하는 그러한 철약 기도가 있고, 염불 삼매, 선정 삼매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무나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기제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관자제보살행신바냐바라밀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거 이려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항상 그 것을 끊놓지 말고, 잠자면서도 나모라, 다나다라, 야, 야. 밥 먹으면서도 나모라, 다나다라, 야, 야. 일하면서도 나모라, 다나다라, 야. 손으로 일하면서, 목탁을 치면서 나모라, 다나다라, 야. 예, 야. 행자야. 예, 나모라, 다나다라, 야. 나모라, 다나다라, 야. 빗자루질하면서도 나무라 다나다라야. 해우소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일 보면서도 망상을 피우면서 나무라 다나다라야. 남아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나무라다나라야 손님이 와서 대접하면서 차틀면서나무라 다나다라야. 남아갈랴 바로. 그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듣고 불교에는 유식하이 있는데 그식 식으로 깨달아야 된다면 내 목소리가 조수미의 그런 목소리인가, 조용풀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남진의 목소리인가, 아니면 방탄소년단의 목소리인가. 음색과 음정을 자기간으로 분석을 해야 돼. 알고. 그것이 자연과 법당과 지요 화음원이 될때 거기를 청하는 청법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합니다. 창아한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참그 뜻이 심오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색과 음정과 음에도 색이 있고 컬러가 있는 것입니다. 정구 없지는 수리수리 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딱딱딱딱, 요령으로 딱딱한 것도 이 박자가 있는 것이요. 음색에도 음정이 있고, 금방경을 그 품을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도 종지를 알면은 또 무상계도 부무상계자는 자기의 혀로, 목소리를 내면서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식을 해야 돼. 기관이 전부 틀립니다. 전대정도 틀리고, 그것을 나는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딱 들어보면 알아. 음정과 음색과 전구 없지는 수리, 수리, 마하 수리, 수 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되신지는, 부무상계자는 이별반지 유문이요. 음. 마하반야 바람일다 신경관자제. 이게 지금 그 손을 들으면서 안다는 것은, 한문으로 알치 자가 있고, 알해제가 있고, 알식 자가 있어. 전부 안다는 뜻이요. 알지 자는 것은 그냥 안다는 것이고, 알해 자는 지혜야 이론과 이런 것을 안다는 것 똑같은, 응? 알해 자고, 알식 자는 우리 육식 중에 백정식고 이 말라의 식이고 십식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식, 을 느껴. 그 목소리를 듣고 음정을 듣고 염불삼매에 들어가면은 밤새 끝다음 해도 목소리가 쉬지를 않아. 밤새 끝 염불 해도 질리지가 않아. 진리 속에서의 맴돌기 때문. 유명한 가수와 가창력은 그만한 피를 토하는 음정과 음색을 단련이 됐기 때문에 그 음색과 고절를볼수 있는 것입니다. 피아노도 그렇고, 다른 악기도 그렇습니다. 음색을 들어보면, 작곡가가 작곡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베토벤의 디장조, 시장조,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그런 것을 알듯이, 고전 음악과 클래식, 세미클래식, 음색과 음정에 대한 그런 것을 그거 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고선 감흥이 되는 것이다. 참선도 중요하지만, 연불과 염송도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경도 중요하지만, 사경도 중요한 것입니다. 간경은 눈으로 보는 것이고 사경은 자기가 붓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기. 쓰면서 그 글씨를 보면서 눈으로는 보고 머리는 느끼고 손으로도 느끼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감각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을 총 동원해서 올인해야 된다 이 말이야 부처님의 진기는 그래야 선정삼매에 들고 염불삼매에 들은 것입니다. 거기에 들지 못한 사람은 목소리도 들고 재미와 자랑과 법렬과 희열을 느끼지 못하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하게 불안해. 염불과 염불삼매, 선정삼매, 화두를 들고 그한 분들은 법률과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밖에서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 보면 이상한 사람이야. 어, 저분은, 어, 풀 속에 들어앉아서 시원하다, 들어와라, 크리. 거기에 들어가면 불타 죽지가 않는 것 같지만, 화리생년이라 죽지 않아. 밖에서 보기에는 불안하고 모두 그러는데. 이것이 염송과 염불과 염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걷고 행주자와 의묵동정하는데 있어서 온 일상 경계에 있어서 염손과 염불로 간과하지 못하고 밥 먹으면서도 부처님의 경전과 염불을 생각하고 자면서도 그렇고 깨어나서도 그렇고 저해운소나 화장실에 가서 큰 것을 보거나 적은 것을 보면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화두를 들고 대화를 나누고 사람을 만나듯이 연불삼매, 선정삼매에 들어서 그것을 터득하고 깨달아야 돼. 시켜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아는 곳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이 있는데 그런 쪽에 난한 1, 2년몇달 동안 이 세상은 고해이 때문에 부처님 법은 거기에 넘는다.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과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 넣어서 자기가 그런 고행과 이음불과 참선 그런 거, 그 경지에 들어가야만이 희열을 느끼고, 법률을 느끼고, 지혜를 느끼고, 그런다, 이 말. 그것을 그하지 못하 그러한 사람들은 불안해가지고, 항상 하는 일이 잘 되질 않아. 성취가 되질 않아. 아는 것에도 차이가 있다. 이 말이지. 염불 염송하는 데 있어도 10년 염불 했는가, 100년 만불 기도를 했는가, 사경을 만년 했는가, 10년 했는가, 몇달 해가지고 했다다 썼다. 이걸 가지고선. 글씨를 눈으로 보고, 금강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불인 지묵, 불인 지묵성이다, 전개무일자 상방태광명이라. 종이와 붓으로, 먹으로 이루어진 것이만,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만, 전개무일자 한자로 펴지 않아도, 상방 대광명 항상 큰 광명을 바라고 있다.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글자를 보면서 사경을 하면서 이음부를 하면서 이것을 배우고 그 기대 깊이 들어가야다. 금광경을 천독 만독을 하고 십년 백년 해더라도 반복되는 그런 속에 서의그 깨달음을 깨달음이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신해행중 믿으신 자 아래자 행안행자 얻을 득자 마음 속으로 내심적으로 진리적으로 어둠이 있어야 돼 진리적으로 어둠이 있으면 당당하고. 염불 목소리로 떳떳하고, 행한 데서 떳떳하고, 국민과 중생을 그 시대를 내다보는 데서 당당하고 떳떳하기 때문에 사자후를 바라는 거, 포효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무서워.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 요그 지위에 있는 음, 사자 보방이라, 아무리... 그러한 곳에 있더라도 진리에 터득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종사로서, 종장으로서의 그런 안목과 그런 지혜와 그런 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리를 터득한 사람이 한 사람에도 한 가정이나 그 지역사회나 그 국가에 있다면 그 사람의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류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고 같이 나누면서 오순도순 사는 이런 평화를 갈구할 것을 그런 꿈을, 꿈을 꿀거 아닙니까? 그런 꿈을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족이 같이 그런 꿈을 꾸고 그 지역사회가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온 인류 전체가 그런 꿈을 꾸면서 그런 행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거기에는 다툼이 없고,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인. 이고등락아. 고통을 넘어서 낙을 즐기는 것이 이고등락인데, 한 사람의 꿈은 그 꿈으로 실현으로써 이상과 실천으로 하면서 그한 사람이 꿈을 꾸는 꿈이지만, 그 가정이, 그 지역사회가, 그 국가가, 우주 인류가 전체가 그런 꿈을 꾸면 바로 그것이 꿈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조직 단체나 한 개의 지역 사회나 한 개의 국가가 또 우주 전체가 꿈을 꾸고 그러한 실천 행을 하면 바로 그것이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상달, 10월 초하루, 만산이 폭염, 이음, 단풍으로 울부짖는 일환 때, 부처님의 염불과 염성을 하면서 하루를 설계하고 한 달을, 일년을 설계하도록 그러십시오. 코로나 팬덤을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어, 이제,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그 국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녹고녹지 않습니다 우코나의 전쟁과 북한의 핵실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부처님 법에 염불과 염송을 하시면서 이고등락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 하 십시오.